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는 엄청 열심히 막 이 아이디어 얘기하고 회의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영이 혼자 한 곳을 엄청 바라보면서 조용히 있다가 딱 마음을 결정하고 결심을 하고 얘기를 했는지 갑자기 탁 말을 꺼냈는데 그때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사실 군대에서 나 엄청 힘들었을 때 쓴 곡이 있다. 이 곡을 어쩌면 이 프로젝트에 제일 적합한 곡이 되지 않을까 라고 꺼내면서 그때 들려줬어요. 듣는 순간 그냥 아 이거는 멋있게 작업을 하면 진짜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확 바로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우럭이고 이게 광어고 광어 우럭 광어 얘는 모르겠다. 우리가 각자 고향으로 나중에 놀러 가자라는 말을 많이 해왔었는데 아직 한 번도 못했었어요 그거를. 근데 이번 기회에 강원도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재영이의 초등학교로 와보다니. 그러게. 언제 와보겠노? 와, 여, 아니 학교를 딱 나오면은 산이 저렇게 예쁘게 보인다고? 진짜 너무 좋았어. 와. 그리고 저희 초등학교 때 막 그 불량식품 먹고 그런 거 아시죠? 지금 딱 그 재영이가 여기 자주 왔었나 봐요. 맨날 딱 오자마자 형도 불량식품 좋아했어? 라고 물어보던데. 재영이랑 저랑은 한 22살? 1살? 그때부터 알고 지냈어가지고 뭔가 멤버들 중에서는 그 시간만큼의 유대도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삼소의 광장아 재영이가 이렇게 자라왔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와서 나랑은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내가 배워야 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Sick of waiting on my dream.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오잖아. 그럼 초등학교가 엄청 작아 보인다. 맞아. 왜 이렇게 커? 여기는 좀 크네. 몇 년 전에 엄마가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막 저의 꿈은 뭡니다 막 이러면서 쓰는 그게 있잖아요. 거기에 가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Don't forgive when your child 시간이 흘러도 Let it stay in your mind. Don't live your life like you have a thousand years. Ready for you to waste your time on recreation. 제가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내가 음악을 함으로써 생긴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음악을 하고 싶지도 않고 음악도 잘 안 듣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곡을 썼더라고요. 그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근데 그냥 어딘가에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곳은 없고 부모님한테 마저 숨기고 싶고 그나마 멤버들한테만 조금 얘기를 했지만 이걸 정말 어디다가 울분을 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재영이 네 거를 썼는데 그 너의 첫 느낌 너가 그냥 러프하게 써놨던 그런 거 있잖아 그거 많이 살렸어. 그 나이스, 아이디어를 나이스. 살렸어.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가사를 쓰면서 느낀 거는 1절에 너가 다 가고 인터루드 한 16가고 기타 라인 약간 되게 뭐 가볍게 나오고 뚜준 아까 피아노 라인도 어제 잠깐 얘기했었거든. 이번 앨범에 그 가사를 쓰면서 많이 울었지만 시소는 좀 특별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시소 녹음하는데 제 파트 싸비 부르면서 녹음하는데 울컥해가지고 저 진짜 단 한 번도 녹음실에서 아무리 슬픈 노래가 아무리 내 얘기를 썼어도
그 울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왜 너무 슬펐냐면 재영이가 대략적으로 이 가이드를 멜로디를 말해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얹은 가사가 있었어요. 안녕 나야 여기 난 괜찮아 걱정 마 내가 제일 듣고픈 말 하루 종일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해 매번 버티고 또 버텨봐도 결국 기울어지 나의 중심이 또다시 꺾이고 난 어떡하죠 이 답답한 마음 다시 삼키고 그 가사를 쓰고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그 걔가 아팠을 거, 외로웠을 거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느껴졌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1절을 쓰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답장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게 가사가 대조가 돼요. 1절이랑 2절이랑 재영이가 아, 나 힘들어 뭐 그런 말을 이제 저희한테 하면 저희는 이제 그런 위로된 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 네가 내 재영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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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맞아 맞아 뒤로 왔어. 그래서 곡 제목이 시소인데요. 시소가 되게 밸런스를 잡기가 힘들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그 반대로 치우치고. 그냥 제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감정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내가 이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쪽이 반대쪽이었고, 그 중간에 밸런스를 잡고 싶었는데. 밸런스를 잡으려고 해도 결국엔 계속 움직이는 시소 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감정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제가 힘든 걸 숨겼어요. 처음 이걸 뱉어본 게 저를 상담해 주시던 상담사분이셨는데 이걸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거나 찡하고 이렇게 팍 하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게 딱 힐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대신하는 것 같아요. 제 몸이, 제 감정이. 저희 자신을 저희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오는 필링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억셉트를 해보고 그걸 많이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나쁜 면들, 내가 슬펐을 때도, 내가 힘이 들 때도 이거를 오버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버스킹 하러 왔어요. 완전 즉흥적인 버스킹. 재영이랑 저희 다 버스킹의 밑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했던 느낌. No. 저희 더 로즈라는 밴드인데요. 그냥 저희 속초에 놀러 온 김에. 속초 아니야. 아 여기 속초 아니네. 삼척. 삼척 놀러 온 김에 보세요.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고향에 가는 사람들과 다 같이 그렇게 가서 시간을 학창 시절처럼 보냈잖아요. 진짜 그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인해서 힐링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노래도 그렇고 그때 그 순간들이 아마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하루 종일 재영이 고향 와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한번 하고 야 네 살았던 공간 한번 보자 라고 말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즐거운 하루였는데? 재영이가 그때 카톡으로 막 이렇게 아 나 좀 요즘 힘들다 라고 얘기했을 때가 그걸 카톡을 읽으면서 약간 좀 가볍게 느껴지지 않더라고. 아... 재영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면 분명 이미 어느 정도까지 가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참 나는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 이거를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까 말하는 것 중에서 내가 음악을 해서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을 엄청 했다고 했는데, 네가 데뷔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팬들한테도 우리한테도 항상 많이 말하는 말이 음악하길 잘했다 하거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을 만큼 힘들었다니까. 약간 엄청 듣는데 방금 오 그 정도였구나 라는 게 그때 확 느껴졌어. 멤버들한테 고마웠던 게 다들 뭐 전화를 하거나 뭐 연락을 하거나 하면 일단 먼저 물어보더라고. 요즘 어떻냐? 괜찮냐? 그런 것들이 진짜 막 고마웠고, 그리고 난 최근에 그 말 들었을 때 되게 막 몰랐던 건데 되게 고마웠던 건 거지. 이제 우성이 형이 그때 내가 그런 일 있을 때 주변에 물어봤다 그랬잖아. 얼마나 힘드냐고. 지금은 어때? 라고 물어봤었던 게 잘 버텨주고 있었네? 혹은 잘 헤쳐나가고 있었네? 라는 게 느껴져서 다행이다. 그리고 음악하길 잘했다 에 대한 니의 믿음이 값을 치르는 날, 빛을 바라는 날을 꼭 같이 함께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 Hello, it's me. I'm here. 저는 제가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단 1%도 제가 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되게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아, 나 자신조차도 아직 괜찮아진 게 아니었구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저희가 딱히 이렇게 뭔가를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무에게도. 왜냐면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들은. 근데 옆에는 있어줄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재영이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에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이 음악을 했기에 지금의 내 주변 사람들이 있는 거고, 내가 이 음악을 했기에 음악으로서 이렇게 함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앨범을 작업하면서 예전에 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 음악하기를 잘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네 답답한 마음을 헤아릴까. 넌 돌아올 거야 예전에 웃던 너의 모습으로. 괜찮을 거야 양쪽의 끝이 다른 시선처럼. 처음에 힐링이란 주제가 나왔을 때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 앨범에 이 스토리를 넣느냐 마느냐를. 본인의 힘든 얘기를 꺼내는 게 좋은 얘기를 꺼내는 것보다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나도 누군가로 인해서 어떤 스토리로 나도 조금씩 괜찮아졌다면 내 스토리를 듣는 누군가도 힘든 걱정을 내려놓고 그냥 힐링을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이 앨범의 목적은 다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저희의 목적이었어요. Cause we'll make it better. 걱정하지 마.